너 안 된다고, 너 성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막, 아니면 진짜 X 된다 뭐 이런. 앞에서 살펴보았던 영국의 경우와는 반대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이론을 중시하는 영국과는 달리 아동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참관한 상태에서 남녀의 생식기 그림을 보여주거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자위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매우 구체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교육 방식은 1000명당 49명이었던 청소년 임신율을 10년 만에 29명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영국은 이론 교육파인데 실전 교육파네. 이론 vs 실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전입니다. 아, 영국이 신사의 나라여가지고 이론만 계속 그렇게 하나 보다. 근데 난 확실히 실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수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막 수학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문학을 하고 문학적인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실생활에, 심지어 우리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 상황을 좀 알려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의 남성들의 고민. 이젠 믿을 수 있는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와 함께하세요. 코코메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남성 기능 문제를 하루 10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코코메디의 놀라운 효과와 안정성은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미국 FDA 등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코코메디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많은 남성들이 코코메디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입니다. 성적 향상에서 준비한 코코메디 특별 이벤트를 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이제 소중히 사용이 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인증되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완전 추천감. 나한테 자녀가 있다면 몇 살부터 성교육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5살? 6살? 어린애들이 이미 알고 있어. 뭔진 모르겠으나 알아. 난 여자고 쟤는 남자고. 뭔가 이런 거를 이미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맞다고 봐요. 저 친한 친구 그 애기, 그러니까 조카가 6살인데 애기는 어떻게 나? 난 어떻게 생겼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지들끼리 이제 유치원에서 무슨 말을 계속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뭐 하기 물어다 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 안 된다고, 너 성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현 씨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나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네가 생겼다. 일단 그 정도까지. 이 아이가 뭔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중학교 때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애기니까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니까 네가 생겼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만약에 내 자녀의 자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 컸구나 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 얘가 이제 좀 성욕이라는 게 끌어오르나 보는구나 뭐 이런. 자위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난 좋은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위를 처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난 자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어. 그냥 막 이렇게 베개로 약간 이렇게 비비는 행동을 내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좀 성교육을 받고 하니까 그게 자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위라는 단어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언제부터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대신에 생활하는 거에 어떤 그 피해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성교육한다면 이렇게 특별하게 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하겠다? 내가 뭐 성교육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난 그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방식, 방법 뭐 이런 것보다 섹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거절을 해라. 막 약간 이런 마음가짐 같은 거 여자였을 경우 만약에 남자애다 그러면은 진짜 너 네 욕구를 풀고 싶으면 혼자서 해라. 아니면 진짜 된다. 뭐 이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아동들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한 나라 스웨덴입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의 성교육을 반대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웨덴 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나이대별로 다른 내용의 성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11세에서 13세에는 2차 성징, 성기 구조와 기능, 자위 행위 등을 교육하며 14세에서 16세에는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 등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가르친다고 해요. 즉,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침으로써 성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겠죠? 아, 오늘 그 성교육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떤 나라 방법이 제일 베스트일까요? 스웨덴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성교육을 받았을 때도 오늘의 성교육 시간이다 딱 하면은 중 1학년부터 뭐 중3까지 똑같은 테이프를 보거든. 똑같은 영상을 틀어주면서. 근데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시대에 되게 가장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호기심 있고 가장 미지의 어떤 세계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교육을 배운 친구와 안 배운 친구의 차이라고 할까요? 성교육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콘돔의 유무가 아닐까 싶다 나는. 무조건 콘돔을 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무조건 콘돔을 안 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난 그거 성교육 차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내 X파가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 내가 빼고 하라고 빼라고 그랬더니 싫대.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이건 내 마지막 뭐라지 방어막이라 그랬나? 네, 그 마지막으로 성교육 때문에 애먹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왜 한 말씀 내가 뭐라고? 성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막연할 수밖에 없고 성인인 우리도 굉장히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또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그러니까 뭐 유튜브든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보고 교육하고 혹은 공부해서 조언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다양한 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올바른 성교육은 필수겠죠? 우리나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제도가 확립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성적 향상이었습니다.